워킹맘이라 내 아이의 방과 후 시간이 걱정이에요. 우리 동네에 내 아이를 돌봐줄 안심하고 맡길 시설이 있을까요? 구해줘 홀즈! 제가 내선동에 거주하는 워킹맘인데 아이가 초등학생이다 보니 제가 퇴근하는 시간 전까지는 방과 후에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어서요. 우왕시에 안심하고 돌봐줄 시설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죠. 우왕시에 초등학생을 둔 워킹맘들을 위한 돌봄시설로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요? 어떤 곳이죠? 다함께 돌봄센터는 우왕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이용 대상과 이용료,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다함께 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 대상은 맞벌이 가정의 만 6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용 시간은 주 5일, 1일 8시간 상시 운영으로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저녁 7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합니다. 이용료는 의왕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같은 맞벌이 가정을 위해 저녁 7시까지 돌봐주신다니 안심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왕시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네, 우왕시 다함께 돌봄센터는 포일 숲속마을 다함께 돌봄센터, 그리고 부곡동 다함께 돌봄센터, 청계마을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두 개소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 곳이나 있었네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해요. 아마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건데요. 다함께 돌봄센터에서는 아이들이 학교를 끝나고 오면 숙제 지도도 하고 놀이 프로그램도 하고 학기 중에는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는 급식도 제공된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저희 시에서 돌봄센터에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3개 돌봄센터와 5개 기관이 함께 참여한 방과 후 돌봄 공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용을 들어보니 이용 프로그램이나 활동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정말 좋은 시설인 것 같아요. 하지만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어렵겠어요. 그래서 의왕시에는 다함께 돌봄센터처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도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개인 운영 시설에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재학 중인 돌봄 취약계층 아동과 맞벌이 가정의 아동이 각각 50% 비율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방과 후 아동 보호와 더불어 학습교육과 체험활동, 정서지원, 건전한 놀이문화 제공, 급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아, 그런 차이점이 있군요. 그러면 이용 방법이나 이용료에는 차이점이 있나요? 지역아동센터도 다함께 돌봄센터처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이용시간은 주 5일, 1일 8시간 상시 운영은 같지만 시간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운영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및 저녁 9시까지 야간 돌봄을 운영하는 센터가 있어서 토요일과 야간에도 아동들이 센터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왕시의 지역아동센터는 몇 개소나 있나요? 우왕시의 지역아동센터는 11개소가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아동센터 정보는 우왕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우왕시의 돌봄 시설과 서비스가 많이 있었네요. 우왕시에 살면서 제가 너무 모르고 있었나 봐요. 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시설과 서비스가 있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센터에 가서 돌봄 서비스를 받았다면 어머님처럼 워킹맘, 즉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가 있는데요. 소득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가 4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돌봄 서비스로는 영유아부터 만 10세 미만 자녀를 둔 의왕시민 누구나 참여해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엄마표 수업을 진행하는 등의 품앗이 활동과 필요시 공간 이용을 통해 사랑방 역할로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육아 나눔터도 동별 1개씩 6개소가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들의 정서와 신체를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장난감을 대여하고 마음껏 놀 수 있는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왕시 장난감 도서관은 오전점, 부곡점, 내손점, 청계점 등 총 4개소가 있으니 아이와 함께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답니다.
제가 모르는 돌봄 시설과 사업 서비스들이 많이 있었네요. 육아에 대한 정보와 시설들은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육아에 대한 정보를 아시려면은 의왕시청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접속해 보시면 되고요. 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찾아서도 다양한 정보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자주 찾아보고 많은 정보와 혜택 알아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의왕시. 의왕시 살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저와 같은 워킹맘님들, 의왕시의 돌봄 및 육아 정책 잘 보셨나요? 의왕시의 다양한 돌봄 및 육아 정책을 정말 추천합니다!